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노션 활용법에서는 전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그 페이지 안에다가 저희가 회사 소개 페이지를 이 블록을 이용을 해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것은 이 노션의 이제 기능들이고 제가 알고 있는 그러한 여러 테크닉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뒤는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서 봐야 돼요. 실제 실습을 해보시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능들이 좀 익숙해지시면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페이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디자인 같은 경우나 이제 웹 이렇게 뭐 이렇게 색깔이나 그런 선택하는 걸 별로 그렇게 잘 하지 못해요. 그냥 단지 이제 노션의 기능들을 그냥 많이 사용해봤다라는 거, 그거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의 홈페이지 만들기 쪽에 보면은 이렇게 회사 후 소개라고 저희가 페이지를 하나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었죠. 자, 그러면 이 회사 소개 페이지 안에다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미리 몇 개를 이제 샘플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것들 구조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꾸미셔 봐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블록들만 그냥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대표님 인사만 하고 그 다음에 조직 구조라고 두 개의 이렇게 토클로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아래로 내리면은 이렇게 안에 이제 텍스트 방식으로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구조 안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일부 그래 테스트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구조를 소개하는 그림을 하나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번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가 어떤 특정한 블록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문자인 슬래시를 여러분들 입력을 하시면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제가 했던 것은 바로 이 토글입니다. 이 토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컨텐츠를 안에다가 이제 숨기고 표시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좋긴 좋은데, 이 안에다가 그냥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었냐면은, 이 토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이로 갈수 있는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안에다가 그냥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회사 비전 이런 것들 홈페이지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비전이라고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클릭을 해서 아래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또 여러분들이 페이지, 뭐 할인 목록, 제목 그런 여러 가지들을 또 여기다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회사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 넣고, 그 다음에 최고의 컨텐츠 회사, 뭐 최고의 컨텐츠 개발 회사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강사 양성. 저 회사 비전이기도 합니다. 비전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싶다. 앞으로 회사가 이런 식의 경영 방식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입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여러분들이 숫자를 입력하다 보면은 리 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자동으로 이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백스페이스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지우면은 이제 새롭게 1번하고 1번 새롭게 이렇게 부여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슬래시를 입력을 해서 그만 리스트 했던 그런 번호 매기를 입력을 하시면은 다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은 감이 올 겁니다. 이게 영상으로 한번 본다고 해서요.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제 컨텐츠, 개발 회사를 우리는 만들겠다. 최고 만들기. 회사 만들기, 그 다음에 강사 양성 과정, 최고 양성 과정 프로그램 이렇게 개발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이 회사 만들기, 최고의 컨텐츠 회사 만들기 안에다가 또 내용들을 또 집어넣어야겠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집어넣을 때는 또 여러분들이 역슬래시, 아, 그 슬래시죠. 예, 슬래시를 입력을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글머리, 기호 목록, 이제 아니면은
토글 방식을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글머리 기호 목록을 한번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리스트 방식으로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보안 컨텐츠 예, 개발할 거고 IT 프로그램 예, 개발 과정, 예, 컨텐츠 보안 과정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또 만들어 나가시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또 새로운 내용들을 입력하려면은 여기다 텍스트 방식으로 입력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꾸며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토글을 입력을 했기 토글 방식으로 제일 상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숨겼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이는가 한번 좀 볼까요? 여기가 외부에서 봤을 때도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들 입장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도 URL을 우리가 공유를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 배웠듯이 공유를 통해서 외부로 공유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사용자들이 보는 화면입니다. 뒤에는 직접 편집자 입장에서 본 것이고요. 그래서 사용자 쪽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내려서 바로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한번 작성을 해보면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죠? 지금 현재 페이지가 이렇게 사용자 측에서도 봐도 여백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딱요이 부분만 지금 현재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용자들 화면 봤을 때좀꽉 차게 나오고 싶어요. 이렇게 꽉 차게 나오고 싶은데 요것을 이제 설정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쪽에 이렇게 설정 부분입니다. 설정 부분이고요. 이 설정 부분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작은 텍스트이고 전체 너비라고 있습니다. 작은 텍스트는 지금 현재 보 이것보다 작은 텍스트로 이제 되는 것이고 현재는 이제 기본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도 노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그런 뭐 글꼴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스타일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작은 텍스트로 하면은 좀더더 작은 텍스트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너비로 바꿔주시면은 이제 전체 이렇게 너비가 이렇게 쭉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예, 너비가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너비를 좀더더 키운 상태에서 많이 작업을 해요. 그래야 이쪽에 좀 풍부한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형 그런 그 보드 예, 갤러리나 예, 그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될 건데 이런 형태들을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이 너비를 좀더 키우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설정 기능들이 있다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글 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스타일들을 조금 좀 반영을 해야겠죠. 글씨 크기도 여기 같은 경우에 글씨 크기도 좀 키웠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배경 화면도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가 삽입을 했죠. 그림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간편하게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프레젠테이션에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사례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스크린샵 할수 있는 캡처할 수 있는 거죠. 그림 캡처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캡처를 해요. 이렇게 캡처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캡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캡처가 되면은 이것을 그대로 예, 그대로 복사를 카피를 한 다음에 노션에다가 그냥 예, 컨트롤 V를 하시면 됩니다. 예,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컨트롤 V 입력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그런 과정들 어떤 것들을 이제 할 것인가 나중에 이제 설명하는 다른 그림들을 예, 입력을 해야겠는데 지금은 교육상 그냥 요 샘플로 이렇게 붙여넣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했던 그런 디자인 그림을 여기다가 삽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회사 비전이죠. 그래서 회사 비전을 저희가 꾸밀 건데 이쪽에다가 전체 선택을 꾸밀 것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제 몇개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리시면은 굵게는 컨트롤 P, 그 다음에 기울임 꿀 같은 경우는 컨트롤 I, 그 다음에 밑줄 같은 경우는 컨트롤 U,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같은 경우에도 몇개 자주 사용하는 것은 익혀두시면은 좋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 B 컨트롤 B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색이라고 있습니다. 테스트 색은 여러분들의 글꼴 색깔
그 다음에 배경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글꼴 색깔이나 배경 같은 경우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노션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엑셀이나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사용하듯이 마음대로 그것을 또 이렇게 조금 RGB를 섞으면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딱 정해져 있는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예, 그런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뭐 요것들을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 장애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할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꾸미시면 되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그런 색깔들을 이제 보라색 배경으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전체를 다 이제 색깔을 입력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이제 블록 형태로 다 지정이 됩니다. 예, 블록 형태로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이제 텍스트 색깔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여기를 또 클릭하시면은 전체 색깔을 또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틀리죠? 예,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텍스트 색깔은 그냥 저는 둘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더 확장을 시켜서 이 색깔을 요 색깔을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회사 비전에 대한 색깔이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안에서도 똑같이 이제 뭐 색깔들을 다른 걸로 나는 반영을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땐 주황색 색깔로 이렇게 바꾸시면은 이 안에 있는 이 블록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저가 색깔을 잘못 봅니다. 디자인을 잘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쁘게 더 이렇게 꾸미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용자나 페이지에 관한 멘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가 한번 확인해라 이렇게 멘션을 날리는 형태로 한번 참고죠.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트위터 같은 데 보면은 참고를 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골뱅이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표시를 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댓글이나 그런 것들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입력을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할때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시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인원들하고 공유를 할때이 댓글이나 멘션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블록 중에서 토글,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색깔 바꾸기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 기본 블록을 또 이용을 해서 페이지 몇 개들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